내 이름은 남도인 탐정이죠. 아, 왜 수빈님이에요? 아니 수빈님 말고요. 아니 빅면지 수빈님도 하는데 왜 빅면님 성대모사 안 해요? 빨리 코난 성대모사. 안 돼도 해봐요 빨리. 코난 신발은 마음에 드니? 야 나 흑역사 그만 만들고 싶어. 너무 많아. 내 이름은 박찬우 방송하는 이래요. 내 이름은 박찬우 방송하지. 아, 네. 흑역사가 개 검색해보니까 147이라니까. 아 오늘 코난 특집인데 한번 해주세요. 자 갑시다. 고! 보고 싶다. 나 진짜 못해. 어떻게 해. 아 진짜. 아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빵을 가지고 튀어라 코난 특집입니다. 자 우리 소코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늪지대에서 코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 거다. 자 우리 머사님 뭘 맡고 있죠? 저요? 뭐 와우를 맡고 있을걸요? 와 또 한마디 챌린지 하고 있네. 머사는 미란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란아. 저는 여기에 브레인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자 제일 똑똑하다. 자 총장님은 뭘 맡고 있어요? 형 한 자리잖아요. 내 이름은 총장 감정이죠. 어 빅리도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좀 비싸잖아요. 네? 아이씨 아, 전 여기서 개처 맡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옛날 같으면 했는데 핑맹이가 요즘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졌어요. 야, 옛날 같았으면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뜸들였다. 그럼 핑맹이가 바로 IM 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뭐 하는 거야? 방송인데 그냥 일단 질러 봐야지. 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핑맹이. 인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말은 잘해, 항상. 말은 뭐 번지르르하게 잘해. 자 그러면 넘어가시오. 오늘 특집을 준비하신 남수님인가요? 누가 준비했어요? 나랑 남수님. 자 리타님하고 남수님이 준비했는데 오늘 코난 장비를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거 한번 써봐도 몰라? 돼요? 꺼내주세요 이거. 여기 있어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있네. 네 여기요. 오 일단은 여기에 코난 한 개 있는데 써볼게요. 자클리 리타 갑시다. 죽을 줄 알았다 진짜. 오 15초마다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코난 마취총 상대를 재울 수 있다. 안 움직여요. 오 진짜? 얼마나? 오 엄청 긴데?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그러네요. 풀린 거구나. 한 3초 정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대의 목숨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래. 코난 신발 초강력 슈팅을 쓸 수 있는 신발이다. 사용시 초공이 나가면 매우 아파 보인다. 그거 알아? 오! 얼마 달아요, 중국님? 2칸.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3칸 정도 달았습니다. 와, 10초마다 3칸? 갑옷 데미지 상관없이 3칸 달아? 2칸 달네, 2칸 반 정도 달네. 근데 갑옷 데미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아하, 데미지 생각보다 약한데? 오케이, 아버님 그럼 한번 해보시죠. 마취총이랑 저거 괜찮다. 다시 자, 한번 해볼게. 어디 한번 해볼게. 관통이네, 관통이야. 자, 써볼게요. 3, 2, 1. 봐봐, 안 달아. 개구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피 다섯 칸은 달아야 돼요, 이거. 이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되나? 어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한번 능력을 한번 뽑아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희 능력과 함께 더 강력해지는 게 중요한데, 자 빵을 가지고 튀어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빵집에 빵을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우승하는 컨텐츠입니다. 빵집 여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고요. 자 여기 올라가면 자 이렇게 빵집이 이렇게 2층이 나오고 3층이 나오고 4층이 나오고 네. 4층에 빵 넣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기 상자에 빵을 가장 많이 넣으시면 우승할 수 있어요. 아버님 TP도 있어. 사냥터 던전. 자 뭐야 왜 중력이한테는 TP가 안 되지? 뭐지? 던전. 됐다. 던전. 자, 그러면 던전도 있나요, 오늘? 그렇대요, 언님. 와, 장난 아닌데? 자, 바로 한번 해 보자. 자, 우리 네. 능력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제 매너권 네. 하나와 여러분들 매너권 하나가 존재합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치스 마스터 가서. 와, 이런 사기가 걸려야지. 이거는 사기가 두 번 걸리네. 와. 자 이대로 걸린 걸로 해야 됩니다. 가시죠. 아, 좋은 능력 걸렸다. 좋은 능력 걸렸다.
와 이게 능력이야? 대박이야! 야 여기 눈덩이 맞냐? 안 맞아 임마. 아 진짜! 아 좋은 능력 날렸다. 뭔 헛소리야 개 구데기구만! 제인 짱알. 어 야 눈덩이 마, 안 맞네? 야 구데기라도 괜찮아. 야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 뭐야? 야! 야 세상 멸망이다. 버사가 버사 킹마루났다 뜬다 나 이 자리. 아 멸망했어. 야 진짜 아니 간식증이라서 체력 회복을 4배로 한다는데 체력이 안 차. 아니 이거 죽이면 빵 나와 혹시 오늘? 안 나와. 아싸 그럼 다행이다. 미친 체력이 안 차. 둥지님 4,000원 리드톤이 만원 고맙습니다. 와 오늘은 그냥 구대기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야 돼.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죽으면 활 사라져. 슬프구만. 나 아무것도 없어. 할 써야 되네. 그지야 그지. 아니 나는 눈덩이를 맞아야 능력이 써지는데 눈덩이 안 맞죠. 노력해요. 맞아요. 노력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힘을 달라요. 눈에 야 눈에 돌을 넣어. 돌을 캐. 아 가능? 눈에 돌 넣는 거 맞아. 가능하지. 자 이게 저런 게임 아니야? 와 근데 머사 저런 게 걸렸네. 마우스 감독 정확히 맞고 뭐 멸망했어 지금. 그거 알아요 리타님 기타를 걸렸음 폭주. 네? 와 쌉벌레 둘이 또 걸리고. 와 그냥 리타님이 개망했다 오늘. 자기가 쌉벌레인 거 모르. 너 그러니까 너. 너 그래서 모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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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사 제왕님. 감히 우리 머사님한테 개기느냐? 머사님. 전 머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빵 10개다. 알아서 준비하도록. 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머사님. 저는 머사님. 오늘 빵 올라가면 애들 제보해 주면은 거기서 죽인 빵 절반 줌. 머사님. 전 머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머사야, 던전 가자. 오케이, 만두인 뒤졌다. 다 같이. 이 새끼들 죽이십시오. 와. 리타님 좋은 능력 걸렸다. 이제 마이크 쓰네. 아이. 어차피 죽일 거면서 무슨 만드긴 쓰레기입니다. 오케이. 던전 가자 던전. 던전 가자 던전. 만드긴 지금 더위를 먹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죽이십시오. 마세요. 던전 개스. 만드기 너무 어렵다. 만드기. 야 야간 투시 없지. 시간 형의 취하다. 어 야간 투시 있다. 개꿀. 이미 당하고 있네. 나 지금 집에서 에어프라이 당하고 있네. 여러분들 야간 투시 명령어 있습니다. 쓰세요. 네. 와. 야 오랜만에 진짜 자원 구하러 가네 다들. 능력 어디가 있어? 저 저기 저 두 명이 일단 범인에게 살해당했대. 멋사는데 죽을 필요가 없지 않은? 야 능력 진짜 어지간히 쓰레기인가 보다. 와 나 전사 걸렸을 때 그냥 쓸 걸 전사라도 젠장할. 근데 그거 한 오랜만에 스켈레톤이 때리고 있거든요 저를. 어 아무도 그게 없다. 야 오늘 소환능력 없네. 다 좋은 야. 거네. 생각해보니까 다 사기 아니야? 이런다. 아니 화를 활 능력인데 화살을 못 쓴다니까? 짜짜짜. 총탑 없어. 이미 키미마루가 나온 시점에서 저 이거 망했어. 야 키미마루가 막사야. 야 우리 그냥 그렇게 하자. 차라리 우리 네. 다 같이 팀 먹자. 쟤네 둘 빼고. 그니까. 야. 아니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는 게 이럴 게 없으면은 무서운 게 없거든요. 머사님, 쟤네들이 팀 먹는다고 예. 합니다. 저 익스플로전입니다. 머사팀 딱 두 명만 구함. 저 익스플로전입니다. 팀 받아주십시오. 저. 대신 나에게 팀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있다. 뭐죠? 뭔데? 지금 있는 팀원을 배신해야 된다. 아, 팀이 없는데요? 없어요. 야, 빅맨아 팀 하자. 빅맨아 팀 하자. 꺼져 이제. 배신하고 팀원을. 저 배신했어요, 마사님. 못 써요. 아가씨 팀 하자. 아가씨 팀 하자. 꺼져 이제. 배신했어요. 아주 좋아 그런 거. 거의 체계적으로 하시네. 오케이 만드기 열 번씩 죽이면 팀으로 받아줍니다. 오케이 만드기 죽이다. 그러면은 저 오늘 서버 나가 있겠습니다. 어? 어? 저랑 작업하실 분 만드기 열 번씩 죽이러 떠나자.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만드가 너가 희생하면 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야 근데 나만들은 야 아까 익스플로전이 나왔어. 제가 안 속한 거 같은데? 아니 익스플로전이면 지금 땅바닥 들어갔겠어요. 위에서 저한테 맞아 어? 맞아 이러고 있겠지? 뭐가? 오 예리한데 맞네 아우님 익스플로전인데 땅바닥 죽여보던가 그러면 머사야.
죽여보든가. 보셨죠? 어사님 보셨죠? 악어는 저런 새끼입니다. 저랑 팀을. 나 이렇게 대한 자식 너가 처음이야. 야, 요즘 드라마도 안 봤냐? 이런 게 요즘 먹혀 이 자식들아. 나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10년 전에 꽃보다 남자에서 본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바람과 천만 있으면은. 어떤 빵집이든 갈 수 있어. 아, 귀엽기네. 스폴러즈만 있으면 어느 빵집이든 갈 수 있어. 영차, 영차, 영차. 싶지 않았어요. 영차, 영차. 어, 아원 이해합니다. 버사님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차. 어, 빵집 올라간다고? 빵사 올라간다고요? 와. 아, 이렇게 빵사 올라가나. 아원이 설마 빵사 올라가는 건 아니겠어? 어? 못 써요. 뭘 봐. 아, 네. 자원 캐는 의미가 있나? 보스. 아 씨. 짠짠. 능력이 너무 쓰레기네. 같이 이거 잡자, 범위. 알았어. 오케이. 그냥 오시디언이 캐 가지고 오시디언이 빵집을 막아 놔야 되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와, 코난 뭐야? 내 위치 찾고 있어? 하하하. 내 이름은 코난 담정이죠. 야, 널 코난으로 바꿔 주겠어. 이거 먹어. 너 하나 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들어 주지. 하하, 고난스럽게 해 주지. 좋아. 이거 범인 중에 악어님 범인이 좀 센 거 같은데. 뭐가? 버틸 걸? 나 죽었다. 범인마다 데미지가 다른 거 같은데. 몬스터마다 이거 멤버 차별 아닙니까? 어떤 멤버는 데미지가 약한데 어떤 멤버는 센데요? 버스야, 그걸 만든 게 리타님이 오늘. 어, 야. 아니야, 남수님이 만든. 차별 시켰어, 죽여. 뭐가 리타님 뭐 오늘 사람마다 데미지 달라요? 몰라요. 네, 몬스터. 남수님 거에. 아. 와, 몬스터 사냥하고 계십니까, 다들? 어, 몬스터가 제일 약한데 한 칸 다는데. 개쩐다. 와, 역시 나. 역시 강자에게 약할 줄 아는 나란 남자. 아, 맞네. 중강약. 오, 여기서? 강자에게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야,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확실하네. 강자에게 약한. 여기는 강강 약강인 거 같은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다. 약자에게 강한다. 나 양학 중력.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역시 역 중력 선생. 이거 간만에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보고 싶다.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 지옥이야. 아무리 아무 네, 지옥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봐요, 지옥임. 그것도 맞아. 개츠고. 야, 오늘 10분 만에 지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들기 집 가면 지옥임 그냥. 오. 만들기 집 체감온도 38도. 만들기네 집 찜질방 시작했다던데. 무슨 저기 숲에서 42도인 체감온도. 아, 찜질방? 네? 나 아까 만들기 말 듣고 놀랐잖아. 땀 때문에 손가락 쭈글쭈글해졌다고. 어, 미친 브라운 박사. 아, 근데 그게 돼? 어. 와, 개판이네. 방송 브라운 박사의 흑막이었어? 와, 흑막인 브라운 박사? 대박 흑막이었어. 우. 와, 이름이 흑막이네. 거의 커튼이네. 어, 옛날에는 야능했을 때 지옥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때 개꿀잼. 죽을 뻔했다. 좀비가 맨손으로 몇 대 맞아야 뒤져요? 님들? 맨손이 한 데미지 1이니까 크리티컬이 20대 2거든? 20대 맞아야 될걸? 체력 20이야. 좀비 체력 20이야. 한 40대 맞아야 되네. 20대 맞네, 20대. 아니면 좀비 오. 체력 10임. 어, 야, 10이요? 너 싸야. 너 빵 몇 개 있냐? 어, 이 자식? 저기서 나와? 머싸 황제님, 머싸 황제님을 이해해서 머싸 황제님을 이해해서 제가 철갑발을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머싸, 이거 뭐야? 얼마라도 필요하면 나름이죠. 한 마리면 더 잡고 사. 뭐야, 둘이 이미 팀인데? 아니 맞아. 근데 딱깔인데요? 사님이 저거로 가. 어, 네. 마차님, 머싸 딱깔이. 둘이 싸워. 이제 머싸 딱깔이. 아래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스켈레톤 이 자식. 네, 딱깔임. 데미지 리타님이 더 세긴 한데 근데. 그럼 소리 내고 대세요. 딱깔 하면서. 그게 아니라 리타님 모델에서 그런 걸 거야 아마. 그것도 모임. 나도 모르네. 거의 깔딱고개. 리타님 11호 걸고 싶었어 그냥. 그럼 깔딱고개를 알아요? 와, 근데 깔딱고개 가본 사람 있습니다. 진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해서 그 깔딱고개 거기. 아, 이 자식들아 좀비야. 손은 우리가. 그런데 안 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 등산 루트 있으면 진짜 깔딱고개. 만들기 집이요? 보리 고개는 들어봤어도 깔딱 고개는 처음 들어. 보리 굴비는 먹어봤어. 그래서 각자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들? 굴비도 먹어요? 능력이 다들 무엇이세요? 거짓말이라고 해. 배가 안 고프대요, 미치. 와, 진짜 개 좋다. 아니,
저 이거 스나이핑인데 체력 절반으로 깎는 건데 이거 그냥 활로 쏴도 사람 못 죽이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아요. 맞죠. 이런 개쓰레기 같은. 그래도 활을 받는 거예요. 어디야? 다른 사람은 화살도 만들어야 되고 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좀 화살만 만들면 되네. 그 아니요, 둘 다 안 준다니까요. 죽으면. 어? 아, 정말 슬픈 능력이네. 예, 예. 슬슬 안 되겠다. 내 첫 번째 스파이 빵 몇 개 모았어. 누가 스파이야 근데? 누가 없네. 100개 야, 누군지 100개 모았습니다. 100개? 어, 많이 모았네. 벌써 예, 100개 예, 예. 모아줘? 완전 구라죠. 어, 리타님 몬스터 잡는 중. 리타님 몬스터 잡는 중. 어, 이중 스파이님. 아싸님 저 자식 이중 스파이입니다. 오중 스파이라고요? 이중 스파이. 오중 스파이는 뭐야? 야, 죄송합니다 형제님. 내 이름은 오줌 액체죠. 어, 받아준다. 더러워. 너 오줌이 제일 더러워. 수인님 몸속에도 있는 거임. 이게 안 돼. 맨날 싸면서. 어, 그건 맞지. 누구든 있지. 몸속에 있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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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리타님은 왜 호딱지 먹어요? 오. 어? 머리카락도 더러워요? 안 더러워. 자, 잠시만요. 뭐 말하고? 야 근데 오늘 진짜 지옥 가도 괜찮아? 개쩌겠는데? 원래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지옥 간다는데 천국으로 저희가 끌어들일 이유는 없어. 원래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헬보이나 돼서 오세요 진짜로. 아버님 저희가 굳이 그런 거에 물어보지 않지 않았어요? 지옥에 가면은 검은색 티켓 100장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어 레알? 아 헬퍼 좀 봤네 진짜로. 간만에 느낌이나 바꿔보자. 뭐서 검은색 뭐서 검은색 퍼스트 클래스로 끌어놨다면서 너. 우리 황제님. 아니 요즘 머사 유행어 이거 연습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황제님은 예민하시다. 이거 머사 성대모사. 어머 제가 저렇게 해요. 그건 아님. 그건 예? 좀 아님. 우선 예가 뭐, 들어가야 돼. 해봐. 으이! 개똑같아. 똑같다. 와. 누가 봐도 멋사이. 나 영 놀랬다. 갑자기 째려본다. 어, 너 이제 먹힌다. 너도 잡아먹힌다. 갑자기 째려본다. 빠바밤. 소리 질러서 그런 거 아니. 소리 좀. 빠바밤. 데시벨을. 주인 데시벨 그대로 느끼겠네. 너 말하는 거 아님? 아이씨. 뭐래? 잠만, 잠 잘만 자구만. 야행성이야? 와 지옥문. 야 지옥문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본다. 누가 내 위치 추적했냐? 어? 위치 추적기 악어입니다. 뭐 소리야 이씨. 아버님 진짜 와, 생각보다 안되겠다. 악어 10번 잡으면 빵 하나 준다. 네? 오케이. 근데 빵 하나요? 개쓰레기네. 저 빵 더럽네. 시세가 안 맞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혹시 가만히 있죠 저희. 혹시 이용가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네 가만히 있죠. 네. 사장님 나빠요. 자 여기다가 부싯돌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근데 머사님 황진님 그 방미타가 조용한 거 보니까 뿡뿡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와 드론 방미타 뿡뿡이 몇 개 모았어? 몇 개 모았어 배타봐. 머사님 어 이 뭐야 어. 자 리타님 원피스 만들었답니다. 와 리타 어쩌다가 예. 그 뒤로 가더라. 와 그냥 양아치네. 어떻게든 머싸님한테 안 주려고. 저 여자의 사지를 한번 갈라보십시오. 어, 웃는다 진짜. 메롱메롱 승부하고 있습니다. 혓바닥도 같이 자르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너구리 광재님은 네. 기만하고 있습니다. 광재님 황금도 안 먹고 있나? 오. 앞으로 여기 던전 이용할 때 10분에 빵 10개다 알겠냐? 아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너그러우시군요 머싸님. 그럼 넌 뭐야? 뒤질라고 잔인한 녀석. 잔인하다. 야 나 경고하냐? 아 대화하다가 앞에 온 다음에 주제 보자마자 넌 뭐야? 아 부시 또 더럽게 안 나오네. 황제님 너부리가 황제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와 까네 너부리. 아니 방미타가 금붕어냐고. 와 뭐야. 아닙니다. 아, 지금 황제님에게 얘기한 걸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어른 너부리 자식. 아 맞다 어차피 이거 까먹을 거지 뭐 어쩔 건데. 야 어쩔 거야. 그런 건 자기가 깜깜. 황제 까먹었다. 자기가 깜깜깜깜. 왜냐면은 맹목적이 적어둘 거임데. 미친 뭔사 고민한다. 이 컨셉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사 죽어! 오 시장 뭐야 이거? 나가야지. 머사 도.. 아 뭐야 머사 죽어! 저런 자식이!
아, 야, 잠깐만, 얘! 야, 나 왔다 가서 무적이어서 죽였는데, 걔 돌아! 야! 너 왕자 벤 사이 아니었어. 저거 벤 사이 아닙니까? 아니, 저 벤이에요, 벤! 남수님, 저거 잘못된 부장님이니까 능력 랜덤으로 하나 바꿔주죠. 어, 그거 인정. 아, 진짜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수수님, 아 죽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서 저기 남수수님. 남수수님께서 비매너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랜덤으로 뇌물 좀 드리겠습니다.